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는 매년 수백 명에 달합니다. 불안하게 살았던 생활터전을 뒤로하고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북한 주민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인천의 평양 예루살렘 교회는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가 직접 탈북민들의 생활 정착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오현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작은 공간에 생소한 이름의 교회가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임혜진 목사는 지난 2002년 탈북 후 우연한 계기로 복음을 듣고 안수를 받아 2년 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평양 예루살렘 교회는 통일이 되고 다시 평양을 가면 그곳에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는, 다시 말해 복음을 뿌리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임 목사는 교회 이름에 걸맞게 복음 통일을 목표로 탈북민 신앙교육을 비롯해 지원사업, 재능기부, 심지어 탈북민 구출사역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방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평양에다 예루살렘을 지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탈북민 어린이들이 여기서 많이 그 발전을 해서 얘들로 해서 부모님들을 많이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임 목사는 누구보다 북한의 현실을 잘 알고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 목사는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관리하던 보위부 소속이었습니다. 당시의 경험과 탈북 과정에서 깨달은 생각을 바탕으로 군 안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된 성도 수는 30명 남짓. 하지만 탈북민 2세 아이들이 15명이나 돼 다음 세대 사역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가 탈북민인 만큼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이웃 섬김의 사역도 한마음 한뜻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싶고 또 이미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모든 활동도 같은 것도 할 생각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좀 하기를 많이 찬양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기분 좋아요. 임 목사는 북한에서 철저히 주체 사상에 대한 믿음을 배웠다면서 북한에서 배웠던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나가면 복음 통일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양 예루살렘 교회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을 위해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